2번 학급운영적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한 선생님의 노하우를 고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근데 요거는 문제행동을 줄이는 방법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예, 문제행동을 무시하고 긍정행동에 반응하셔라. 못본 척하는 솜씨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상담교사가 된 우리 딸내미가 작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생일 편의 파티 할 때 무슨 무슨 얘기하다가 딸내미가 아유 아빠는 파일럿이야 파일럿. 그래서 아빠가 응? 밥 먹자 웬 아빠가 파일럿이야 그랬더니 애가 아빠는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비행기 태우잖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참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게 맞구나. 우리 아들 딸이라고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훌륭하겠어요?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죠. 그럴 때 그런데 부모만 다른 거야. 부모가 그런 잘못된 행동, 못난 행동, 낯선 행동 할 때마다 지적하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된 낯선 행동을 지적하면 사람의 인간의 에너지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놓쳐버리기가 쉽거든요. 선생님과 어떠세요? 제가 발견한 최고의 훈육 방법입니다. 못난 행동 안 하는 애는 없어요. 근데 그때 잠시 비난을 멈춰 두었다가 애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귀신처럼 딱, 아무개 변했네? 이걸 알려주는 거. 그랬더니 애가 파일럿이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파일럿이야. 어떤가요, 선생님?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시죠?